자, 계속해서 재밌고 신나는 문화 산책 펀펀한 컬처 시간입니다. 네. 국철 씨 이번 주도 뭐 아주 재밌는 곳 다녀오셨겠죠? 네, 맞습니다. 네. 아, 근데 호석 씨. 네. 혹시 호석 씨는 시간이 남거나 좀 무료하실 때 주로 뭘 하시나요? 어, 그건 제가 알아요. 어. 호석 씨는요. 주로 뭐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요. 가만히 있어요. 어, 뭐 그럴 때도 있고요. 네. 요즘에는 여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돼서 그런지 네. 이걸 좀 수다를 여기저기서 수다를 많이 떨고 있습니다. 네. 자, 제가 예상했던 거와 크게 다르지 네, 않아서 약간 싱거운데요. 네. 네. 지윤 씨는 뭐 하세요? 저는 틈만 나면 좀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성격이라서 교회로 네. 좀 나가는 편이에요. 어. 그래서 뭐 드라이브를 하거나 아니면 산책을 하거나 좀 이렇게 활동을 하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네. 다들 뭐 비슷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정말 심심할 때 딱히 뭐 할 게 따로 그럼요. 별로 없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눈 크게 뜨고 찾아보면요. 우리 주변에 즐길 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화면으로 일단 만나보시겠습니다. 할 일도 없고 심심하고 무료하고 영화 보는 것도 재미없고 TV도 이제 지겹고 그래도 뭔가 하고 싶을 때 여러분들은 뭘 하세요? 그러게요. 뭘 하면 좋을까요? 그러게요. 그렇다면 이건 어떨까요? 우리 주변 알차게 문화도 즐기고 차도 한 잔 마실 수 있는 틈새 문화 공간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틈새 문화 공간. 자, 이곳은요, 강릉시 명지동에 방앗간을 개조해 만든 한 카페입니다. 여느 카페와 다름없이 아기자기 아주 예쁘게 꾸며져 있는데요. 그런데 찬찬히 둘러보니까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더라고요. 옳거니 하고 얼른 올라가 봤죠.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2층은 미술 작품들을 전시 중인 갤러리더라고요. 운 좋게 이날 참여 작가들이 카페를 찾아오셨는데요.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굳이 강릉까지 오셔서 이런 전시회를 여신 이유가? 일단 이 장소가 굉장히 오픈된 공간이라는 거를 이제 전에 들었고 이제 제가 전시를 해도 될까요? 라고 하면서 이제 작품을 좀 보여드렸을 때 정말 흔쾌히 합시다! 라고 하셔서 이제 그럼 전시를 진행해볼까? 라고 하던 와중에 서 작가님께 얘기를 건넸더니 그럼 2인전으로 합시다!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하다가 영상이 필요하겠어요. 더더욱 재밌겠어요. 뭐 영상 사운드 더 많은 게 포함되면 될수록 재밌겠어요. 라고 해서 얘기를 건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강릉에서 3인전을 하게 된 거죠. 커피 한 잔과 함께 미술 작품도 감상할 수 있는 공간. 이 아이디어가 돋보였는데요. 이런 전시회는 카페를 찾은 이들에게 뜻밖의 행운이기도 하지만 참여하는 작가들에게도 특별하고 신선한 기회가 됐다고 합니다. 네, 그렇겠네요. 일단은 작가가 굉장히 중심이 되고 우리의 작업물들이 보여주기 방식 아니면 진행 상황 이런 것들이 다 저희의 자유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중심이 갤러리의 어떤 시스템이나 뭐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꼭 끝나야 하고 또 그림이 만약에 팔리면 어떻게 나눠지고 이런 것들을 전혀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진행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 세 명의 작가들은 각각 서울과 충남 홍성에서 현재 활동 중인데요. 이 강릉까지 온 김에 관객들에게 작품에 대해 직접 설명해주는 시간도 가져봅니다. 무심코 들른 카페에서 만난 미술 작품과 작가. 괜찮은 추억이 되겠죠? 사실 저는 여기 놀러 왔거든요. 놀러 와서 카페에 들렀는데 전시를 같이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뭔가 사람들하고 또 다른 삶 속에 들어온 느낌? 그런 느낌에 너무 괜찮은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궁금한 게 많았는데 하나씩 설명을 해주시니까 왜 이런 그림을 그렸는지 좀 알게 되니까 그냥 저한테는 이렇게 평범하지 않은 경험이라 그런 게 좋네요. 이번 전시회의 주제는 사상관이라고 하는데요. 이 작품 소개 안 듣고 갈 수 없겠죠. 어떤 의미,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작가의 입을 통해서 직접 들어보시죠. 제 작품에 일단 많은 분열하는 눈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저에게 허락된 모든 경험, 감각, 이미지 그런 거를 이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제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거고 이제 분열하는 정신 이런 걸 나타내기도 하고 제가 약간 제 성향이 그렇거든요.
굉장히 산만하고 여러 갈래로 이렇게 뻗어 있고 그런 것 자체를 표현하기도 하면서 되게 이제 분열하는 정신이기도 하면서 상당히 되게 사실은 뭐 이렇게 단답적으로 말할 수도 있지만 되게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이전과 다른 뭐 재료라든지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들 그리고 좀 작업을 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가 생겨서 지금 시점에서 터닝포인트를 하나 만들어야겠다 생각해서 이번 주제를 제 얘기들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뭐 작가랍시고 굉장히 경박했던 것, 생각들이나 불순했던 것, 그리고 뭐 억울했던 것, 어리석었던 것, 이런 것들 위주로 작업을 하면서 아이러니한 상황들을 저 자신을 많이 넣어서 작업을 했습니다. 자, 어느새 저녁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박영임 작가의 다큐멘터리 작품이 상영되고 있는데요. 제가 찍는데 뭐 지금 만나고 있는데 혹시 내일 아침 6시 집이 어디예요? 저희가 생각하는 게 저희가 낮 동안의 삶이 의식이라고 생각하고 밤의 삶을 저희가 무의식, 자는 동안에 그런 걸 무의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금 시간 자체가 어쩌면 무의식이고 자기 의식 안에 있는 어떤 질문들을 더 깨우고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 이런 구상으로 제 주변 분들 다섯 분을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인터뷰와 제가 생각한 이미지들을 같이 엮은 작품이에요. 박영임 작가의 다큐멘터리 짧게나마 감상해 보실까요?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새는 누가 좋아하라고 강요한 적이 없거든요. 자, 두 번째 틈새 문화를 찾아간 곳. 카페 중앙을 떡하니 차지하고 있는 피아노와 악보부터 눈에 들어왔는데요. 알고 봤더니 이곳은 피아니스트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정기 연주회를 열고 있는 음악 카페였습니다. 아, 음악 카페요. 여러분들에게 한 번쯤은 차분하게 뒤를 돌아보고 또 새로운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 싶어서 제가 그라지오스 힐링 콘서트라는 제목을 붙여서 연주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기승을 부린 폭염 때문에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쳤을 손님들에게 치유의 기운을 불어넣고자 우아하면서도 장중한 연주를 들려주려는 배려가 담긴 콘서트입니다. 네. 그라치오소.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대 자체가 지금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 이제 카페를 하시는 대표님, 사장님께서 여기서 공연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시작을 하게 됐죠. 저에게 좀 공연을 좀 맡아서 해달라 하는 부탁이 좀 들어와서 그때부터 좀 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 곡을 연주하는 또 다른 주인공은 피아니스트 미루의 친누나인 피아니스트 진입니다. 자, 이곳에서 두 사람이 함께 호흡을 맞춘 지도 벌써 3년째라고 하네요. 여기는 이제 일반 공연장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네. 일반 공연장에 가면 큰 막도 있고 벽같이 이렇게 뭐 막아놓은 것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약간 느낌이 다르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아무래도 워낙 가까이 저희가 붙어서 연주를 하기 때문에 저희 호흡도 전달이 되고 또 들으시는 분들의 그 느낌도 정말로 가깝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상당히 힘든 부분도 있는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저희에게도 참 좋은 그런 무대고 또 저희 음악을 더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아름다운 무대죠. 공연 처음에는 되게 어렵게 시작했는데요. 이제는 여러 번 하고 몇 년 되니까 다 오시는 분들도 이제 자주 뵐 수 있는 분이고 처음에 모르던 분들도 이제 가까이 인사하면서 가끔 선물도 주시고 그래서 이제 더 책임감도 느끼고 하고 있습니다. 한 잔의 커피와 함께 찾아온 평범한 듯 특별한 연주회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런 음악회가 이제 강릉에서 더 많이 생기고 저변이 더 확대돼서 강릉의 전체적인 그 음악 관련 문화 수준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 분의 노력이 굉장히 컸습니다. 지금까지 30몇 해 넘게 계속 책임지고 하시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인데 아주 뭐 강릉의 보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을 유심히 살펴보면요, 그 속에서 얼마든지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곳들이 구석구석 숨어 있습니다. 한 번쯤은요, 이 가까운 틈새 문화 공간을 찾아서 나만의 문화 생활을 누려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미술관이나 음악회를 따로 갈 필요가 없이 그냥 카페에 가서 차 한잔 이렇게 딱 마시면서 네. 맛있는 거 먹으면서 미술과 음악을 감상할 수 있다. 이건 뭐 대단한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카페뿐만이 아닙니다. 전통 시장에서 문화 체험을 할 수도 있고요. 또 폐교가 좋은 체험 공간으로 변하는 사례도 굉장히 그렇죠. 많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소소한 문화 공간에서 아주 나만의 특별한 시간, 뻔뻔한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사실 알면서도 안 가게 되는 것보다 몰라서 못 가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정보들 잘 알고 있는 것도 참 중요하겠습니다. 네. 자, 생방송 강원 3위가 함께하고 계신 시각 8시 53분 지나고 있습니다.